즐거웠어요? 네. 아유, 저도 재밌고 즐겁고 좋았어요. 어, 자, 이쪽 앞으로 오실게요. 아유, 숨 좀 고르시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곡은 빅케이터스란 곡이었는데요. 제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설명 가능할까요? 이 빅케이터의 대한 곡 설명이요? 아, 좋습니다. 습습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저희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블랙후드와 엘리어 W팀의 합작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의 올 힙합적인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힙합적인 부분 진짜 홍대만의 그 힙합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곡 소개에 이어서 본인 소개도 빠질 수 없죠. 자, 관객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 한번 자랑스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일리언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에일리언이란 이름이랑 ANWN이란 이름이랑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네, 저희 에일리언은 저희 에일리언 W팀이 속해 있는 회사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W는 네. 저희 조금 나이 어린 연령대 친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역시 약간 그거에 맞춰서 각각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본인 팀은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하세요? 특성,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W요? 네, 맞습니다. W는 아무래도 그 어린 친구들한테서 느껴질 수 있는 그 열정과 뭔가 에너지와 그 청춘,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걸맞는 친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청춘. 청춘 멋있어요, 그죠? 그런 의미로 여기에 계신 청춘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좋은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이 무대가 이렇게 빛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자기가 빛난다는 걸 잊지 않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해서 감사드리고요. 자, 세 번째 곡 만나볼 텐데요. 자, 준비가 다 되셨네요. 좋습니다. 그럼 마이크 내려놓으시고 우리 세 번째 곡 만나러 가봅시다. 큰 박수 또다시 부탁드릴게요.